지금은 영업하는 데 다 꼬여 계세요. 영업하는 개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몇몇이라고 부정선거를 떠드는 애들이 보수를, 보수에 아주 순진한 분들을 갖고 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정규재 씨의 실체입니다. 실체, 시각이 아니라 잘못된 시각. 저는 보수를 능멸한 시각, 아주 진실을 능멸하는 시각, 여기 온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시각. 예, 애들이 본인은 분별할 줄 아는데 다른 의식하는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 그런 거네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 아, 이번 선거에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 중에 선거 조작의 증거를 제게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증거 조작 말씀드릴게요. 선거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조작의 증거를 한 개라도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관리 부실 이런 거 말고 뚜껑이 뭐 잘 열리더라. 지금 그 종이 안 발라도 뚜껑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뭐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저 관리 부실 문제. 자, 그런 것은 관리 부실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가 반드시 조작되었다. 사전선거가 조작되었다. 대구에서도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일단. 자, 그러면 유권자보다 투표율이 더 많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 모를 때 어떻게 단언을 해? 심지어는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가짜 영상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가짜 있으니까. 그 가짜 우리가 찍은 거 가지고 오자. 여기 거짓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분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 이번에 이 노기를 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국민이 분노하는 게 놀이랍니다. 좌익들이 좌익들이 만들어서 보수를 갖고 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김어준이 같은 바보들이 그 선거 조작론을 만들어서 지금 그 한영수라는 놈은 이름까지 한성천으로 바꿔서 다니고 있잖아요. 저 당선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게 무슨 뭐 표가 이렇게 저렇게 갈려서 중앙으로 칩을 달고 날아가서 중앙에서 무슨 뭐 TV에 나와서 몇 표다 지금 뭐 누가 유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현장에서 제가 딱 네 개만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하고 선생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규재 선생님 그래서 보시기에 4.15 이 총선은 가장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거기다 가장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그냥 가장 빼고 그럼 총선 합법이다. 정상적으로 저는, 치러졌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락을 예를 들어서 결정지을 정도로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알겠다.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조작이 없었다. 두 번째는 자 아까 말씀 중에 좌파들이 이렇게 한다 했는데 김호준이 저는 약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관적인 그러면 왜 그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보수들이 그 바보로 취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우리도 자체가 바보로 보이는 건데 왜 그들이 무슨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굉장히 재밌고요.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 나와 증언한다고 나왔던 여러 애들 중에 아주 순진해 보이는 어떤 애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포폰을 들고 다녀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왜 대포폰을 들고 다닙니까? 자, 그럼 그래서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야, 이 애들이 이상하다. 왜 이런 애들이 나왔지 갑자기? 그 한영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까지 한상천이로 바꿔가지고 다니고. 잠깐만. 그럼 왜 그 사람들 재미있는 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선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아니에요. 아마 왜 이런 걸 재미롭게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보수가 이 선거 조작에 지금 빠져 있는 동안에는 보수 재건 운동도 올스톱이고, 그죠? 보수 재건 운동도 올스톱. 지금 무슨 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지금 보수의 여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별 관심이 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로지 선거 거기에 몰입해 가지고.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아니, 보수 제거 그러시잖아요. 자, 멀쩡한 정규제가 열심히 지금도 멀쩡한 정규제 네? 지금도 열심히 정말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하고 있는 정규제를 네. 멀쩡히 오셔가지고 오로지 선거 조작에 가담 안 한다고 무슨 니는 위장이 우파고 무슨 뭐 좌익의 앞잡이고 이런 식으로 잠깐만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아까 적어놓은 거. 정 선생, 김기재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 관해서만 비판하니까 다른 건 얘기를 안 해요. 정 선생님께서 진실을 또 지금 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수 우파의 부정성을 하지 않는다고 왔어. 그렇게 규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를 계속 무시하는 거. 오늘 왜 여기 와서 정규제를 정규제로 무슨 위장 우파다 뭐 옛날에 그 한 누구 장군에 왔을 때로 정규제 간첩이라고 크게 외치시더니 예, 간첩이는 별 안 쓰고 제가 그것은 잘 말씀드릴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이 없습니다. 그거를 자성하셔야 돼요. 왜 내가 보수파로부터 그 사람들의 은혜와 덕으로 그 돈으로 이렇게까지 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로 아닙니다. 누구 돈으로 됐습니까? 저는 제가 여기 넣은 돈이 더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60만 저는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오케이. 그럼 60만 혼자들과 상관없이 예. 시청자와 상관없이 내 돈으로 내가 만든 팬핸드 말입니다. 나는 아니죠. 그럼.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주고 자본금을 줬지만 저 개인적인 이득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아니죠. 가져가도 안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득으로 가져간 네. 적이 없고 저도 이 회사에 출자한 돈이 더 많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네, 선생님 정규제가 제가 정규제가 무슨 장사해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그리고 저는 지긋지긋해서 정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지긋지긋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우리 같은 사람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예 적고 떠날라 그럽니다. 오케이, 이제 머지 않아서 떠날라 그래요. 네, 그래서 선거 조작이 만일에 대규모로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조직적인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제가 그만둔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재미있는 부정선거 놀이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나 다음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나 시청자분 판단을. 저는 보수가 자.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국민 그 누구도 보수의 1점의 애정도 안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네. 얼른 김어준이를 끊어냈죠. 김어준이를 끊어내고 당 차원에서 열심히 선거관리위원들까지 초대해서 어떻든 전국을 다니면서 다 강연회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한 여러분들이 네, 계속 선거는 조작이고 이 거대한 문재인의 음모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선거 조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저쪽 편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 선거는 하나만 하죠. 아니야, 지금 말씀을 듣고 야. 보니까 어? 지금 말씀 선거 안 하실 거죠? 네, 네. 할 필요 없어요. 정 대표님. 그 얘기죠.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김어준이를 재워가지고 뭐 부정선거를 덮었다. 예, 강의도 하고 교육을 예. 해서 예. 그런데 그걸 박주민이가 주관해서 열심히 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부정선거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그걸 우리 정 대표님이 고치를 하셨구만, 미래통합당을. 네, 네 그런 아니, 똑같은 판인데. 완전히 고집불통이야, 독재야, 저 보니까. 아니야, 청 대표야, 보니까. 총 사령관이야. 정 대표가 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똑같아요, 지금. 아니요, 싱크가, 싱크율 100%야. 자, 미래통합당도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나, 네. 사전투표 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특위를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번 다음 주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 배후가 이제 보니까 정규제야. 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절실 하나 얻었네. 아니 저를 배후라고 그러는 거 말이 똑같아. 통합당 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말이 똑같아. 아니 논리적으로 지금 아주 똑같아. 싱크로 아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앞으로 선거 안 하실 거죠? 아니 왜 안 해요?
바른 선거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 바른 선거. 아. 저는 안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아니고. 아니, 선거 하나마다 저놈들이 다 차고 앉아서 아니, 결과를 조작할 텐데. 이제 고리를 끊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 반드시 그러니까 밝힙니다. 전자 고리를 이제 사용하지 말고 사전 투표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는 게 무슨 문제예요? 네. 이틀이고 3일이고 5일. 미국은 지금 15일째 개표하고 있어요. 15일. 지난번 네. 저 예비선거 하고. 우리 반드시 밝힙니다. 국정 선생님. 예. 공정하고 어? 객관적으로 여기까지 갈 겁니다. 개표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 빨리 해가지고 그냥 가짜로 조작하는 게 네. 중요합니까? 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번에 고리 끊자 이거예요. 좌우고 네. 어? 진영 싸움 하지 말고 예, 맞아요. 이번에 객관적으로 제도가 문제 있으면 제도 개선하고 어? 기계가 문제 있으면 기계 없애버리고 네.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거기에 우리 정 대표님이 앞장을 서세요. MB하고 경찰들이 엄청 질문할게요. 정리. 예를 들어서 MB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내 경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 왜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왜 자꾸 꺼내요? 이상하시네. MB하고 할 때 맞아요. 자꾸 그 얘기를 들춰가지고 문재인 얘기만 하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은혜 받은 사람이 정진 선생님이에요? 왜 박근혜 대통령 저 인신강금 천미처럼 아, 그건, 왜 분명도 안 해요? 100% 맞아 우리 배신자야! 네. 진짜 너무해. 네. 그때 정진 선생님 믿고 박근혜 솔직히... 대통령이 혼자 인터뷰했잖아요 유튜브에.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합법적으로 구속되어 계십니까? 잘못됐다고 말하시고 그때 스타 된 거 아닙니까? 내 눈으로 봤어 그때. 아니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400일이 넘도록 인신 감금돼 있는 거 합법입니까? 정 대표님하고 잘된 거냐고요? 저는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 두꺼워 이제 보니까. 그만큼 저는 입장도 보통 밑에야 이거요. 보수 우파의 기대가 컸던 거예요. 박근혜 네. 대통령님까지도. 그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덕에 정규재가 이름이 알려졌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아, 똑바 지금 그거 안 맞습니까? 정규재 주필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는 대단한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렇다고 이제 우리 모두 재무시하고 있는데 어? 지금. 내 이름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원래 유명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돕은 건 아닌데 내가 뭐 내가 원해서 유명해진 건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젊은 분이 그렇게 막 이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갖다 묻히면 안 되죠. 아, 젊은이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는 본인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다섯 명이 다 잘못됐고 본인만 다 옳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 손 대표님께서 얘기하실 때 왜 주관적으로 생각하냐고요. 하는 바람에 그날부터 얼마나 시달리고 어머나. 모든 언론의 공격을 받아. 아, 이건 감수하셔야지 그만한 저 혜택을 다. 지금 정기조 선생님 진짜 너무 실망이. 네. 저 안 하고 나 그럼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실망이.